쿠바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. 지팡이의 다음 부분은 마법력의 원천인 녹스의 심장이야. 지팡이에 그것을 부착하면 어떤 악마든 건드리기만 해도 파괴해버리지. 번개가 나와서 말이야. 마법사의 탑으로부터 녹스의 심장을 가져오게. 오, 맞아.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. 화염 기사들과 전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갈라바에서 환영받지 못하지. 간단히 얘기해서 그들은 전사를 아주 증오해. 조심해야 하네. 가게, 그 무엇에도 굴복해서는 안 돼. 녹스 전체가 자네의 손에 달려있네. 이곳 갈라바에는 오래전 화염 기사들과 있었던 불화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다네. 전 그러니까 환각의 탑 꼭대기까지 가야 조심해야 하네. 아무도 자네를 원치 않을 테니까 말이야. 녹스의 심장을 얻어야 하네. 망각의 지팡이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. 어서 가게. 그리고 조심하게. 마법사들은 전사의 약점을 잘 공격하지. 저 영매가 화염 기사를 보라고. 오렌도스는 멍청이야. 동의하면 신음 소리를 내봐. 이것은 마법의 요새야. 화염 기사는 내 상점에서 자주 보지 못하지. 킨케이드의 상점이요. 갑옷을 팔 수는 있지만 빨리 사서 나가는 게 좋을 거요. 저게 화염 기사! 다니엘은 자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그에게 난 상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. 어서 가세. 아주 촉촉하고 아늑한 감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순순히 따라오겠나, 화염 기사? 잘 지내길 바라네. 착하게 잘 있으면 1, 2주쯤 지나서 풀어줄지도 몰라. 그런데 과연 누가 그 날짜를 세고 있을까? 저기야, 화염기사. 안녕하시오, 감옥동료. 머거나이트 빙거라고 하오. 심각한 임무를 띈 사람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오. 지난번에 내가 잡혔을 때 자네가 갇혀있는 감방에 들어갔었지. 그리고 나 터널을 파서 탈출했었어. 침대 밑에는 아직도 터널 입구가 감추어져 있을 거요. 입구를 찾는 동안 내가 망을 봐주지. 뭐라고? 모건이 또 잡혔다고? 난 가끔씩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힌다고 생각해. 강도 패거리를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. 오늘 많은 물건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물건이 도착하면 모건에 도움이 있어. 한 가지 제안을 하지. 모건을 감옥에서 꺼내주면 내가 오늘 들어온 물건 가운데 마법 방패를 하나 줄게. 아사신, 독을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.
함성을 지르는 것을 잊지 마시오. 마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. 이것은 마법의 요새야. 화염 지사는 내 상점에서 자주 보지 못하지. 그화가 있다면 마법약 하나 정도는 팔 수 있어. 고맙소 형제, 날 따라오시오. 여기서 나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. 차이를 주어 고맙소. 감사의 표시로 이 금화를 받아주시오. 아참, 여기 환각의 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.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하오. 마법사들은 화염기사가 그들의 탑에 들어온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거든. 고맙소. 뭐건 또 붙잡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? 글을 꺼내줘서 고맙군 화염기사. 여기 약속한 방패가 있어. 무슨 일을 하건 행운이 따르길 빌겠네. 맨 늪을 지나온 상인. 화염기사? 근처에서 가장 싼 가격인데다 자네 고향이 넌 미래에서 온 거야. 마법사를 상대하려면 튼튼한 방패가 필요할 것이다. 마법사를 상대하려면 튼튼한 방패가 필요할 것이다.
미안해요. 하인들과는 얘기하지 않아요. 이게 문제군. 안 그래? 마법약 하나 정도는 팔 수 있어. 늙은 호렌더스는 아직도 너희 같은 무식쟁이들을 데리고 놀고 있나 보군. 너희들은 뭐 다른 할 일이 그렇게 없나?
마지막 시험입니다. 저놈을 처치하시오.
당신이 정신없... Thank you.
달라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니 진 정신없는 사람이군.
칼라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니 당신 정신없는 사람이군.
돌아다니다니 당신 정신없는 사람이군. 달라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니 당신 정신없는 사람이군.
Thank you.
Thank you.
있어.